입어서는 절대 안 되는 옷이 있어요. 면접 보러 갈 때. 등산. 등산복. 짝꿍끼리 마주 보시고 한 번씩 해보세요. 장점 뭐가 있어요? 술. 술을 많이 먹는다. 저는 시조를 잘 읽어요. 아, 시조를 잘 읽어요. 100세 인생 쉽부하기. 100세 인생이라는 요즘 평균 정년이 61.1세라는데 일 그만두면 뭐 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서 고령자분들의 취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응? 어르신들 취보? 집중해주세요. 박수 세 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고령자들만이 가는 취업시장에 대한 특징이나 이력서 면접, 황금기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나. 오늘은 면접 필살기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등산을 많이 해서 다져진 몸이라 네. 건강합니다. 선생님 결론부터 하라 그랬잖아. 네, 이러고. 네.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 반말을 해요. 사우디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뭐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 뭐 지금은 뭐 할 일이 없어. 어르신들은 돈도 돈이지만 내가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 걸 느끼고 싶어 센터에 오신다고 한다.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문화해설사도 있고 숲해설사도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뭐 한자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예절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이외에도 바리스타, 동년배 상담사, 경비원 등 다양한 미래를 꿈꾸신다. 쉽부메이커 김윤경 강사님이 최근 또 주목하게 된 부분은 바로 성인권 교육. 아이 여자가 돼가지고 뭐 여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갖고 있던 성역할 고정관념에 아직도 이렇게 쌓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어렵게 정말 취업을 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강의를 할 때 좀 녹여내야 되겠다. 어르신들이 일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자 자세 교육과 근로기준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고민하시는 김윤경 강사님. 선생님 장래 맞다. 제가 이제 고령자 취업에 왔어요. 저도 이분들처럼 좀 더 오랫동안 길게 일하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이고요. 요즘 젊은 세대의 전화도 부쩍 늘었다는데 저희 아버님이 퇴직하셨는데 아니면 뭐 저희 어머님들 일자리 있나요? 교육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재미있는 교육들도 많다. 곧 정년인 엄마 아빠한테 알려줘야지. 저도 나이 들면 들을 테니 꼭 번창하세요. 화이팅!